캠파이어 해보셨나요? 해봤죠. 캠파이어 하면은 뭔가 연기가 나잖아요. 매캐한 연기가 나죠. 연기를 들이마시면 어때요? 낭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이어 프렌즈의 이제 변호사님, 박성민 변호사님이 사실 의사예요. 많이들 까먹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래 보이긴 하지만 저도 의사입니다. 사실 의사에 대한 전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랑 똑같이 또 전문이세요. 그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냥 의사 면허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 저도 많아요. 이분들처럼 그 대학병원에 젊음을 갈아놓은 사람입니다. 5년을. 직업 환경 의학과 전문이죠.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뭐 정신과, 내과, 뭐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은 동네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전문의를 다 직업 환경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직업, 그러니까 뭐 근로자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다든지. 근데 뭐 단순히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야근을 한다거나 너무 추운 데서 일한다거나 뭐 근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하고, 그리고 뭐 직업병 생기면은 이제 판정도 하고, 그리고 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다 환경에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화려한 불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약간 눈이 부셔요. 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들,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많이 그 이슈가 됐었던 뭐 가습기에서 이제 뭐 유해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다루는 과죠. 굉장히 다방면에 좀 제 범위도 넓고 진짜 필수적. 그래서 그런가 로이어 프렌즈 사무실 가보면 환경이 완벽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이 좋아. 특히 향. 디퓨저 향이. 오늘 박성민 직업 환경 전문의. 응? 환경의학과 전문의. 네. 아유, 이렇게 말을. 오늘 변호사보다는 의사의 역할로서 한번 저희 나와주셨는데, 한번 에이지 디오스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안전한 어떤 제품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특히 천식이 있는 가족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 중에 천식 있으신 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소아천식이? 소아천식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가끔 이제 급성학과 와가지고 밤중에 이제 입실 간 경우도 많고, 그 호흡기 그것도 좀 했었고. 혹시 그럼 아토피도 있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딴띠인 줄 알았어요. 보통 천식이랑 아토피랑 같이 세트로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염이 남았죠. 알러지 마취라 그래가지고 원래 아토피 있다가 천식 있다가 비염 행진을 하거든요. 알러지들이 비염으로 이제 행진을 하죠. 위치 쪽에서 변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막 볼에서부터 내려오고 뭐 접히는 데로 옮겨가고. 접히는데 주로 저는 오목이었거든요. 무릎 뒤에. 전 진짜 딴띠인 줄 알아가지고 왜 이렇게나 딴띠가 잘 났다 생각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게 지금 커서 배워보니까 그게 좀 아토피였던 것 같고, 저희 해리도 천식이 있어서 지금도 가끔씩 흡제 써요. 악화 오면은. 천식의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쌕쌕거리고, 해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기침을 계속하기도 하고. 호흡곤란이요. 호흡곤란이요. 혹시 남편이랑 싸워서 쌕쌕거리는 건? 거의 말로 푸니까 화가 나면 납득이 되는. 근데 저도 의대 때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천식이라는 건 또 괜찮다가도 어떤 유발 요인이 있으면 또 그렇죠. 증상이 또 악화가 되고 이렇게 재발과 반복을 악화되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가스레인지에서는 이제 이산화질소라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천식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소화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대기 중에 이산화질소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쪽 논문 보면은 천식 같은 걸 유발하거든요. 대기 중에 높을 때. 그래서 저희가 박성민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직업 환경 전문이시니까. 아무래도 천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나 기침 다 하잖아요. 천식이라는 거는 원래대로라면은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될 자극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뭐 기도도 좁아지고 이제 뭐 기침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그럴 천식을 피하거나 뭐 발병 확률을 낮추려면은 그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기체에 자극적인 물질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사장이나 아니면 뭐 극한의 그 환경에서 일하는 건 아니긴 한데, 누구나 집에는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안에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유해 물질이 대표적인 뭐가 있느냐?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세제 증후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우리가 집에 가스레인지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안 해 먹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가스레인지는 딱 누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 나고 있어요. 캠프파이어 해보셨나요? 해봤죠. 캠프파이어 하면은 뭔가 연기가 나잖아요. 매캐한 연기가 나죠. 연기를 들이마시면 어때요? 낭만이 있어요.
기침이 나. 기침이 나요. 그래. 눈물 나고.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이제 그 호흡기에 좋지 않은 자극적인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낮춘다고 낮추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연소가 될 때에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을 100% 예방할 수는 없어요, 사실. 불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대기 중에 그 공기를 보면은 산소랑 질소는 기본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고열에 그 산소랑 질소가 노출되게 되면은 둘이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날씨가 덥잖아요. 예.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놓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가스레인지에 켜가지고 뭐 유해한 가스가 생겼다. 가스레인지에서. 그럼 이게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게 킬 이제...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불이 있는 상태, 그 상태도 사실 계속 안 좋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이산화질소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일산화탄소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은 그 피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심혈관계 질환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나 뭐 오늘은 주제가 이제 뭐 토화천식 이런 쪽이니까 예.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그 연구 결과를 봐도 이산화질소에 많이 노출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천식 발병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혹시 뭐 로키마운틴 연구소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미국에 있는 잘은 몰라요. 뭐 저희 또 그쪽 전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뭐 친환경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랑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해요. 예. 비영리 단체인데 예. 지금 여기가 우창현 선생님 집이잖아요. 저희 집이에요. 그렇죠. 네. 그 환기 어떻게 시키세요? 부엌에 있는 창문이랑 저 뒤쪽에 있는 창문 여는데 자주 열진 않고 지금 다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아가니까. 그렇죠. 공기청정기한테 좀 더 많이 의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공기청정기로 해도 사실 이산화질소라는 거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분자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요즘 날씨도 더운데 문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쵸. 그리고 요즘은 그나마 좀 미세먼지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밖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또 열지 못하고 그나마 그럼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게 후드인데 후드는 보통 이제 뭐 시끄럽다고 안 쓰는 분도 있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안 쓰세요. 저 후드를 시끄럽고 그냥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일 절감상 자주 쓰면 기름 때문에 맞죠. 후드가 이제 그 안 좋은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좋은데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위로만 빨아올린 다음에 다시 이걸 뭐 집안에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좋은 공기가 집안에서 잘 순환되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환기를 시키는 거긴 한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애초에 안 좋은 게 안 만들어지는 게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럼 이런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를 쓰는 게 확실히 실내 공기질에는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사람을 병에 걸리게 만든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안 좋은 공기 다 나온 다음에 이걸 아무리 밖으로 내보는 것보다 애초에 안 생기면은 네, 제일 좋으니까요. 특히 아이들은 이제 그런 호흡 횟수가 성인보다 맞아. 높아요. 그리고 체중 대비 폐표 면적도 넓고 몸집은 작고 또 근데 호흡기가 아직 성인에 비해서 좀 미성숙하고 그렇죠. 우리 면역 체계도 약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실내 공기의 질, 특히 이산화질소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노출이 되면 진짜 소화천식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창 선생님이 어릴 때 좀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그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실내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이제 증가할 때마다 천식이 더 이제 위험성이 증가하고 증상도 더 안 좋아지고 보통 이제 그 기체의 농도를 표현할 때 ppb라는 그런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처음 들어봤어. 역시 이산화질소가 15ppb 증가할 때마다 아이들의 휘징 증상이 15%씩 증가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휘징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공기가 지나갈 때 아주 우리 기관지가 좁아지면은 당연히 피리 부는 소리처럼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숨을 특히 내쉴 때 익스피레토리 휘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좁은 이 기관지를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삑삑 들려요. 실제로 청진을 해보면 그런 소리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진단을 할 때도 우리가 휘징 소리가 들리면 네, 천식을 좀 휘징이 있다. 또 이산화질소는 또 뭐 제가 듣기로는 또 소화천식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기도도 자극시키고 호흡기 증상도 악화시키고 그런 면역력도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도 또 들어본 것 같아요. 방금 오진우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호흡기 악영향을 미치면은 사람이 이제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천식이 생겨도 그렇고 뭐 자극적인 기체를 들이마셔도 그렇고 근데 우리 몸의 온몸의 세포는 영양분이랑 산소를 꼭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 근데 숨을 잘 못 쉬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이게 뭐 잠깐 숨을 못 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만성적으로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우리 몸도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단 그렇죠. 말이죠. 요즘 보면은 뭐 언택트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바깥의 환경보다 실내 환경이 더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뭐 규제들을 보면은 실외 환경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내 그 환경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좀 미흡한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뭐 공기질이나 이런 거요? 그렇죠. 이게 뭐 외국에는 되어 있어요? 외국에는 그 규정들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이런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밖에 미세먼지나 뭐 밖에 공기질만 주로 생각을 하니까. 요새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실내인데 실내에서의 공기질이 좋아야 우리 호흡기 건강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네요. 근데 뭐 계속 전기레인지만 얘긴 했지만 이제 저도 아직은 집에서 가스레인지 쓰고 있고 뭐 당장에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당장 뭐 이걸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다른 예방 방법은 없을까? 이산화질소 농도를 좀 낮추기 위한? 제일 좋은 건 제가 보기에는 환기인 것 같아요. 환기를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게. 저는 보통 아침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날 때 하는 거지. 이거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몇 번은 해라. 몇 번은 해라. 그래도. 그래도. 전문가 의견입니다. 네. 이제.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수시로 하면서 뭐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데 뭐 낮에 내가 직장에 있다가 환기시키려고 집에 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 준비하면서 한번 환기시키고 돌아오고 나서 또 이제 뭐 한번 환기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주말에는 또 뭐 낮에 있으면 좀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렇죠. 그것도 좋겠네. 근데 이제 뭐 외부에 뭐 미세먼지 매우 나쁜 이런 데 또 넣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가볍게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소화천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질소가 어쨌든 소화천식을 또 일으키는데 소화천식에 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유발요인이 있으면 자꾸 또 증상이 있으니까 방법이 좀 없을까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천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일단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옛날보다 치료 지침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막 먹는 약도 써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흡입기로 치료가 됩니다. 이걸로 유지치료할 수 있으면 일단 하시는 게 좋고 아까 계속 했던 말의 반복이지만 바깥에 미세먼지가 많거나 공기질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껴가지고 다 차단하는 거죠. 접촉을 진짜 소화천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 물론 마스크 쓰기 많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더라도 특히 꽃가루나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꼭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거. 저희가 이렇게 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거는 LG 쪽에서 좀 후원을 해줬어요. 그쵸, LG 디오스에서. 네, LG 디오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이산화질소의 위험 같은 걸 모르고 있으니까 좀 영상을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LG 후원으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고요. 간단하게 오준 선생님이 광고주님의 광고주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네. 아, 이게 사실 전기레인지는 전자기장을 이제 가열해서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알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전자기장을 가열하는 전자기장 가열하는 전자기장 유도 가열 방식. 그래서 진짜 이산화질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재볼까요? 애들이 또 불 같은 걸 이렇게 가스레인지는 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뭐, 누르면 빡빡빡 되지 않을까? 근데 스마트폰으로 요즘은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불 앞에서 이걸 킬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켜야 돼요? 아니요, 그냥도 켜지지만 그럼 내가 부엌에 있으면서 불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불 끌 수 있어요? 원격 제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좀 신기하다. 혹시 뭐 아이들만 있으면 그런 걸 잠금을 해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뭐 호흡기 말고도 진짜 좀 이런 실질적인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좋네요. 왜냐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불 꺼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나가서 불 꺼 이 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명령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막 물 끓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진짜 많이 생각하죠. 나 가스불 끄고 나왔나? 밖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박성민 의사이자 변호사님이 또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전기레인지라는 게 이제 저는 사실 좀 편리하고 조용하고 이래서만 사용을 하나. 저 군의관도 이거 라면 끓여 먹으려고 썼었어. 되게 작은 거 그렇죠. 그리고 생긴 게 더 이쁘지 않아요 얘가?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가스레인지로 인해서 이산화질소에 또 노출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소화천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또 알게 됐고 편리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흡기 관련 질환이나 소화천식 등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화탄소랑 이산화질소랑 전혀 오르지 않고 있지.